지웅이가 생일 안 오네요? 지웅이 생일이라 뭐 유튜브로 듣는데요 오늘. 네 생일날은 뭐 놀아야지 그지? 놀 수 있지 뭐. 자 빈칸은 네 문제잖아 처음 그지? 아 근데 앞에 31번하고 32번은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하다 보면은 여기 들어갈 말이 뭔 말인지가 딱 나와요. 알겠어? 어, 대충. 근데 32하고 33은, 33하고 34는 해석을 제대로 해도 여기 뭐가 들어갈지가 딱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기를 하나씩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재끼기로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도 한번 해석을 지금 뭐야. 우선 준호랑 지민이는 안 푼 거니까. 그치? 선생님이 해석을 쭉 해주면서 내용 정리 옆에다 적어줄 테니까 자기가 지금 해석하면서 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답을 한번 유추해보게. 자 보자. 자 리서치 연구야. 자 뭐에 대한 연구예요? 자 위드가 전치사로 우리가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이 그랬지. 전치사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하는 거야. 어떤 수거가 아닌 이상. 알겠지? 그러니까 수거라는 게 보이면은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건데 전치사는 딱 어떻게 하나만 딱 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우리말로 부드럽게 할 때는. 자, 연구인데 with human runners야. 인간 뭐야? 인간인데 달리는 사람, 그치? 그러니까 러너를 가지고 하는 연구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러너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얘가 동사예요. 자, challenge 한데 도전한데 뭐 conventional wisdom. 전통적인 지혜에 도전을 한대. 전통적인 지혜라는 게 뭐예요? 기존의 어떤 지식이지? 기존의 상식에 도전을 한다는 게 뭐야? 이거에 반대를 한다 이거지, 그지? 어떤 연구를 했는데. 자, 그리고 이 연구가 또한 데디아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얘가 동사 1이고 동사 2네. 자, 뭐라고 발견했냐? Ground reaction for, ground reaction이야. 그라운드 리액션, 땅의 반응이죠? 그지? 액션이 작용인데 리액션이 뭐야?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직역을 할 때는. 자, 땅의 반응이 force at the foot, 뭐야? 발에다가 힘을 준다. 그리고 그 충격인데 어떤 충격이에요? 자, 이 PP야. transmit가 전달하다야. 그럼 전달 되는 충격이지, 그지? 자, 어디로? up the leg. 어디로? 다리 위로. 그리고 through the body. 그리고 어디로? 몸을 통해서, 그죠? 자, 모한 후에 after impact with the ground. 자, 땅에 땅하고 하는 어떤 충격 후에 이제 영향 후에. 자, 그럼 지금 뭐 말이 되게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 친구가 상상할 수 있어. 친구들이 뭐야? 아, 달리기 하는데 내가 달리기 발에 땅을 지지면 어때요? 충격이 위로 오잖아. 무릎으로 다리로도 오고 몸으로도 오고 그러잖아. 그지? 자, 그런 어떤 힘과 그런 충격들이 빈칸한데요. 오케이? 자, 뭐 할 때? 러너들이 move from A to B. 자, 이런 수거들이 보이면, from A to B 어려운 수거도 아니잖아. 그지? 이런 게 보이면, 그 내용 파악할 때 쉽죠. 자,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대요? extremely compliant. 아주 compliant 밑에 단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 물렁물렁한, 부드러운 거지, 그지? 부드러운 곳에서 아주 hard running surface. 뭐예요? 이때 그럼 hard는 뜻이 뭐야? 딱딱한, 뭐 단단한 이런 뜻이겠지. 단단한 표면으로 움직일 때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까지만 내용 정리를 해봐. 자, 달리는 사람이 달려, 그지? 근데 어디를 달릴 때와 부드러운 땅을 달릴 때와 어디? 딱딱한 땅을 달릴 때죠. 그치? 지금 그 얘기, 그거 할 때, 뭐뭐뭐뭐 한다 이거잖아. 연구 결과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준 게 하나 있어요. 기존의 상식, 전통적인 상식에 도전을 한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부드러운 땅을 달릴 때 내 몸의 충격이 어떻고, 그치? 단단한 땅을 달릴 때 내 몸의 충격이 어떻고, 니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읽어봐야 돼. 니네가 기존의 상식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as a result부터 봅시다.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 연구자들은 gradually begin 점차 시작했어. believe 믿기를 시작했대요. 뭐라고? 러너들은 자, conscious가 의식적이냐? 그러면 unconscious는 무의식적인이지. subconscious는 뭘까? submarine이 뭐죠? submarine. 마린이 뭐야, 마린? 이게 바다랑 관련된 거잖아? 마린 보이. 그죠? 근데 바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서브. 그래서 이제 subconscious라면 잠재 의식이에요, 이거죠. 약간 무의식하고 의식하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자, 어쨌든 러너들은 잠재 의식으로 그러면 뭐야?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be able to adjust. 자, 뭐 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대. 적응할 수 있대. 알겠지? 자, 뭐해? leg stiffness. 다리의 경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 prior to 뭐뭐 이전에 이거예요. 이거 이전에가 아니라 이거 이전에야. 그지? 뭐 이전에? foot strike 이전에. 자, foot strike 뭐라고 하면 대충 파악하면 될까? 다리를 딛기, 발을 딛기 이전에 이거겠지. 발의 충격 이전에. 자, based on이니까 뭐야? 뭐뭐에 근거해서 이거죠? 뭐에 근거해서야? perception of the hardness or stiffness예요. 자, 지식이지. 지각. 인식. 뭐의 인식이야? hardness가 여기서 그럼 뭐야? 단단함이겠지. 그럼 or stiffness 밑에 있나요? stiffness? 없어요? 자, 그럼 이 stiffness라는 뜻이 뭘까? 있어요. 경직. 있어요? 시부러? 있어요? 그럼 어쨌든 단단함 또는 경직함의 인식에 근거하여 이거야. 자, 뭐에? on the surface. 표면에. 어? on, it의 관계대명사. 이 뒤, on은 어쨌든 뒤에 있던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그냥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뭐? they are running. 그들이 달리게 돼, 달리고 있는 표면의 경직도의 인식에 근거하여 발을 딛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뭐야? 다리의 경직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연구 결과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봐. 자, 부드러운 땅을 달릴 때, 딱딱한 땅을 달릴 때, 오케이? 자, 내가 뭐야? 나도 모르게 부드러운 땅일 때는 내 다리를 경직도를 요거에 뭐하고? 맞추는 거지, 그치? 또 딱딱한 땅을 달릴 때도 어? 딱딱한 땅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다리의 경직도를 여기에 또 맞춘다야, 결국에. 그죠? 한번 그리고 상상해봐. 니네 달릴 때, 그치? 달릴 때 자기 뭐하게 흙을 달리다가 아스팔트 달리다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물컹물컹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왜 저거 할 거 아니야? 그치? 조절을 나름대로 할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똑같은 말 나와. This view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지금 말해주는 거야. 자, 이 관점은 이 결과는 데디아라는 걸 제안한대. 자, 뭐? 러너가 create soft leg 부드러운 다리를 만든대요. 뭐하는 부드러운 다리야? So-called impact fall 충격의 힘을 흡수하는 뭐 할 때는? They are running on the very hard surface. 자, 어디 달릴 때는? 매우 단단한 거야. 자, 그러니까 딱딱한 땅을 달릴 때는 다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드러워지는 거지, 그죠? 자기도 모르게. 자, 그 다음에 stiff leg 아까 경직된 다리겠죠, 그러면? 뭐 할 때는? 그들이 along on yielding terrain. terrain 여기 땅이라고 돼 있는데 yielding이 그럼 여기서 어떤 뜻일까요? 물렁물렁 아니겠지.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 선생님도 그런 뜻이 있는 거 몰랐어요.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드러운 땅 yielding terrain을 달릴 때는 다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딱딱해지는 거야, 그죠? 이해되죠? 자, 결과적으로 또 결과야. impact force. 자, 어떤 충격이야, 충격. 아이디어 꾸며주는 거죠? passing through the leg. 다리를 통해 지나가는 충격은 strikingly similar. 아주 놀라울 정도로 similar. 뭐가 돼요? 비슷하대.
그치? 어, 왜? 왜 그럴 거야? 부드러운 땅을 달릴 땐 딱딱해지니까 충격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봐. 그죠? 근데 딱딱한 땅을 달릴 때는 다리가 부드러워지니까 얘가 거의 비슷하게 5의 충격이 온다 이거야. 그지? 어. 상식적으로는 딱딱한 땅을 달릴 때 우리가 뭐 한다고 생각해? 충격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까 컨벤셔널 위즈덤이죠. 그지? 기본적인 생각은. 자, 뭐에 대해서 비슷하대요? Overlap wide range of running surface time. 다양한 표면 유형에 따라서. 그지? 어. 그러니까 표면에 상관없이 내가 받는 충격은 어떻다는 거야? 아주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 나도 모르게 subconsciously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맞추기 때문에 내 몸에서.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Contrary to가 뭐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네? Contrary to. 어. Contrary가 뭐야? Contrary. 네. 자, Contrary to 뭐뭐에 반대하여. 알겠지? 자, 뭐에 반대하여? Popular belief예요. 대중적인 믿음의 반대로 이거잖아. 대중적인 믿음이 아까 그런 거지. 딱딱한 땅을 갈 때 우리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간다 라는 그 아까 위에 거로 따지면 뭐예요? Conventional wisdom이지. 그치? 똑같은 말이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달리. 자, running on concrete. 콘크리트 알죠? 콘크리트. 콘크리트. 딱딱한 땅이겠지. 여기서 딱딱한 땅을 달리는 것은 자, not more than none. 자, 어디를 달리는 거? Running on soft sand. 부드러운 모래를 달리는 것보다 다리에 더 많은 해를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 아까 뭐라고 했어? 오오, similar.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은 됐죠? 그럼 위에 올라가 볼까, 다시? 이 연구가 뭔지. 자, 봐봐. 빈칸을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보기를 보지 마, 보기를. 보기를 보면 아 이거 살짝 헷갈리는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요. 매력 매우 선생님 그걸 매우라고 하는데 매우 매력적인 오답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생각해보고 가는 거야. 자 봐봐. As a runner move from extreme compliance to hard running surface. 그러니까 뭐야? 아주 단단한 여기 좀 부드러움이죠? 아주 부드러운 땅에서 아주 단단한 땅으로 달릴 때. 그죠? 어. 자 뭐? 이거 앞에 거 그냥 되게 막 복잡해 보이죠? 뭐야? 땅의 충격과 땅에 전달되는 그 충격은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지금 선생님하고 해석한 거 같다. 비슷하다요. 그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Similar이 들어가는 거야. 내용상 이해돼요 그거? 그럼 답을 찾아보세요. 어, 히즈도 한번 해보고 둘이 30초 줄 테니까. 아 보기를 또 해석이 안 되지 우리 친구들. 자, 보기를 해석해 볼게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비슷하다. 아주 비슷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1번. Varied little이야. 자, little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적은이에요? 거의요. 그래, 거의 없는이잖아. 거의 없는. 거의 변화가 없다. 자, 거의 변화가 없다고. 2번, decrease or not. 많이 감소한다. Suddenly peak. 갑자기 올라간다. Gradually appear.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5번, hardly도 뜻이 뭐예요? 거의야 그냥? hardly. 거의 뭐뭐하지? 그래,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죠? 부정이잖아. 거의 be generate. 자, generate 저번에 단어 나왔었는데 뭐였죠? 어 그래 발생시키다 그지? 그럼 were hardly generating가 뭐야?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예요. 씹으러 이거 세 개는 아니겠지? 이건 어쨌든 변한다는 거니까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알겠지? 자 답은 1번일까요? 5번일까요? 1번. 1번. 5번인 사람? 선생님이 오히려 더 니네보다 멍청하네? 자, 5번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풀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자, 왜 그러냐? 자, 봐봐.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다른 단어는 뭐라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5번은 뭐야?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자, 아까 선생님 숫자 써줬지? 충격이 없는 것? 아니야! 그죠? 충격은 있는데 부드러운 땅이나 딱딱한 땅이나 충격이 비슷하다라는 거지 충격이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요거 헷갈리지 않게.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이해돼? 네. 자, 32번 봅시다. 원래 34번까지였어요? 네. 이거는 몇 개 안 해. 다음엔 3개밖에 안 해줄 거야, 선생님이. 35, 36, 37.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풀어보라고. 이거는 고3권이기 때문에 단어를 찾아가면서 밑에 선생님 단어도 줬잖아. 이거 워싱팅 따고 그 뒤쪽 보면. 그치? 단어 줬으니까 그 단어 보면서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알겠어? 더 찾아봐도 되고, 시간 압박 속에 풀지 말고 저거 하라고. 근데 이 다빈치 코드는 좀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보라고. 알겠지? 그건 이제 고2 것. 근데 고2 것도 어쨌든 너희들한테는 니네 수준에 비해서 높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고1이나 마찬가지니까 아직. 그치? 확실한 고2가 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연습하는 거고 이거는 꼼꼼히 풀어보고. 자, 이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자, 선생님이 여기 머리 이렇게 적는 거를 처음엔 니네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걸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걸 어디로 하는 거야? 머리로 하는 거죠, 머리로. 알겠지? 자, 볼게요. 자, one of the great risk. 자, 뭐야? 가장 큰 위험들 중에 하나 이거잖아, 그지?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자, 뭐 하는데 가장 큰 위험이야? Writing, 글쓰기에. 글쓰기에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대디아라는 것이래. 그죠? 자, 주어가 동사인데 지금 주어가 졸라 길고 동사가 여기 있어요. 자, 뭐 심지어 가장 간단한 선택. 자, regard A as B 하면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죠, 동사로는. 근데 regarding 이렇게 분사로 쓰였을 때는 얘가 뭐냐면 about의 개념이야, about. 그러니까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독해할 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몰랐으면 체크해두고 자꾸 보세요. 자, 뭐에 관해서 선택이야? wording or punctuation. punctuation 밑에 나오나요? 구두점 나오나? 자, 그게 뭐냐? 구두점을 찍는 게 뭐야? 마침표 찍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단어 선택, 단어나 구두점 같은 거에 관한 가장 간단한 선택조차도 때때로는 뭐뭐뭐뭐 할 수 있다야. 그죠? 빈칸 봤어요? 자, in ways that 하면 뭐야? 대디아한 방식으로 이거겠지. 자, 어떤 방식으로? may seem unfair.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를 들어줘? for example 들어주는 거지. 이거 입구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그죠? 뭐라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for example 이제 보자고. 여기서부터 잘 봐야지. 근데 for example을 봐도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잘 보세요. 이제 for example를 잘 보면 되지. 예시를 잘 보면 되지. 예시 항상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look at이에요. 자, look again at이니까 뭐야? 다시 봐라. The old grammar rule. 오래 예전의 문법 규칙을 다시 한번 봐봐. 살펴봐. 이거죠? 어? ing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꾸며주는 거죠? 자, 선생님 그랬어. ing나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면 자, 체크해놓은 다음에 해석할 때 항상 복습할 때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봐. 자꾸 해보다 보면 보여. 자, 어떤 옛날 규칙이야? forbidding. forbid가 금지하다는 뜻이에요. forbidding the splitting of infinitive. 자, infinitive가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부정사. 우리 투부정사 말하는 거예요. 알아요? 부정사. 동명사, 부정사일 때. 자, 그리고 스플릿은 원래 뜻이 뭐냐면 이렇게 퍼트리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근데 어쨌든 뭐 그 알아도
여기서는 본문이 뭐예요? 부정사의 퍼트림을 금지하는 옛날 문법 규칙을 한번 생각해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after decades of 수십 년 동안에 telling students to never split an infinitive 자 수십 년 동안 학생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부정사를 뭐 하지 말라고? 스플리트 하지 말라고 그치? 왜냐면 니네 관점에서는 이 스플리트를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간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지? 부정사를 스플리트 하지 말라고. 자 여기 금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몰라도 또 알 수 있어요. 내용은 자 지금 여기 뭐래? 부정사를 스플리트 하지 말라는 게 옛날 법칙이야. 그죠? 그럼 적어볼게 한번 기억하게 해줄게. 자 투부정사는 뭐 하지 말래? 스플리트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옛날 문법 규칙이에요. 오케이? 옛날 문법 규칙. 자, 여기 근데 봐봐. 스플릿 하지 말라는 게 뭐지? 힌트를 줬어요. Something just done in this sentence. 센텐스가 뭐야? 그래. 이 문장에서 행해진 것과 같이 이거예요. 이 문장에서 그럼 투부정사 찾아봐. 투 스플릿네. 그치? 투 스플릿인데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가운데? never. 그죠? 자, 원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처음에는 안 되겠지. 근데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거에서 힌트를 잡아서 그런 게 통찰력이고 그런 게 감이야. 알겠지? 해석 하나도 안 되는데 단어 가지고 상상에 날아펴서 감으로 푼다. 이게 아니에요. 알겠지? 이런 게 감이고 이게 통찰력인 거야. 문제를 많이 푼다 보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자, 지금 봐봐. 원래 우리 평소에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투부정사의 부정 어디다 해줘요? 앞에다 해주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 투부정사 요 가운데는 뭐를 쓰면 안 돼. 알겠어? 오케이? 그게 뭐라는 거야? 옛날 법칙이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분리부정사라고 해. 분리. 얘랑 얘를 분리한다. 알겠지? 요 가운데 뭐를 쓰면 네버 적어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지금 투부정사는 스플릿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 감을 가려면 뭐 하지 말라? 분리하지 말라. 이게 옛날 문법 규칙이라고. 어디다? 투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뭘 쓰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봅시다. 자, 수십 년간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하지 말라고 가르친 후에 저기 보세요. 대부분의 컴포지션 엑스퍼트. 자, 컴포지션 몰라도 엑스퍼트래. 엑스퍼트가 뭐야? 전문가. 그럼 컴포지션이 뭐냐? 원래는 뭔가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 얘기할 때는 컴포지션이 뭘까? 음악을 구성하는 거, 작곡이고. 지금 글쓰기 얘기니까 뭐 할 거야? 글쓰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대부분의 글쓰기 전문가들은 이제는 데디아를 acknowledge, 인정한대요. 자, 뭐? A split infinitive. 분리부정사는 not a grammar crime. 문법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자,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옛날 문법 규칙은 하지 말랬는데, 지금 문법 규칙은, 현재의 문법 규칙은 분리부정사 어떻대요? 괜찮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포즈 같은 뜻이 뭐야? 그 서포트. 가정하다. 이건 가정하다고 지지하는 서포트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대신하는 때문에 데디아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예요. 가정해봐. 그럼 얘도 지금 뭐야? 예시예요. 예시. 이거에 대한 예시. 그죠? 그럼 볼게요. 뭐를 생각해봐야 되는지. 자 서포즈 자, you have written a position paper. 자, 너가 어떤 position paper를 쓴대. 오케이? position paper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근데 뭐 하는 position paper야? trying to convince A of B. A에게 B를 convince 뭐죠? convince.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생님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단어를 제일 모를 거야. 선생님 그래도 모의고사 1등 받을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알겠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아는 단어는 너희들 알아야 된다. 알겠지? 컨빈스 A 오브 B 우리 천일문에도 나오고 몇 번 나왔어. A에게 B를 설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이거 그 단어 있을 거야. 자, 뭐 너의 시티 카운실, 너의 도시 그 시위원회한테 The need to hire security personnel. 자, 어떤 보안요원을 고용할 필요를 확신시키기 위해, 설득하기 위한 어떤 페이퍼를 쓴다고 가정해봐, 이거죠. 오케이? 뭐를 위한? For the library. 도서관을 위한. 자, 도서관에다 지금 security 좀 넣어야 돼 라고 글을 쓰는 거야.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half of the council member. 자, 그 위원회 멤버의 절반. 는 대시대시 들어갔으니까 바로 연결돼도 되겠지. Their eighth grade grammar teacher's warning. 자, 그들의 8학년. 8학년이니까 몇 학년이야? 우리 식으로 따지면. 중2. 뭐 그 정도. 그죠? 중2, 3. 그지? 어. 그 선생님의 warn. warn이 뭐야? 우리 남학생들 warning. 경고. 많이 보잖아요. 자, 경고를 기억을 한대. 자, 여기서 경고는 뭐 하지 말라는 걸까? 옛날 문법은 투부정사는 뭐 하지 마라? 분리하지 마라는 문법을 알고 있어. 옛날 문법 뭐에 대한 게 나오네요. 스플리팅 인피니트. 투부정사 분리하는 것에 대한. 그죠? 하라고 배웠을까? 하지 말라고 배웠을까? 얘네는 하지 말라고 배웠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대시니까 뭐 몰라도 가도 되지만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You wish to convince. 네가 설득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죠? How will they respond?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When you tell them. 너가 그들에게 말할 때. In your introduction. 너의 소개 안에서, 소개글에서. 자, 뭐라고 말하는 거야? Librarians are compelled to always convince. 자, 지금 이게 돼 있으니까 뭔가 중요한 거겠죠. 오케이? 자, 봐봐. 도서관 사용자들은 be compelled to. 자, 이 단어를 몰라도 크게 상관없는 거야, 원래는. 알겠어? 자, compel이 강요하다예요. 근데 be compelled니까 뭐야? 강요를 받는 거지. 강요를 받는다는 건 must지. 해야 한다. 그지? 뭐, 우리말로 부드럽게 하려면.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하는데 뭐? to always accompany visitor. 방문객들과 동행을 항상 해야 한다. 자, 지금 뭐 썼어요? 여기 따옴표도 표시돼 있잖아. 뭐를 썼어? to 부정사인데 가운데 뭐가 들어갔잖아. 분리부정사에 쓴 거잖아. 가운데 쓴 거잖아. 이해되죠? 자, 뭐 그러니까 요 지금 요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to the rare book 희귀한 책 방해. 왜냐하면 because street of damage 어떤 위험 때문에 이거예요. 자, 지금 생각해봐. 내가 글을 쓴다고 가정을 했어. 누구한테? 이 시티 카운실한테. 그죠? 시의회한테. 뭔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 시의회 사람들은 옛날 문법 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문법 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옛날 문법. 옛날 문법에는 투부정사는 분리해도 된대요? 하면 안 된대요? 안 돼요. 근데 글을 썼는데 어떻게 쓴 거야? 분리해서 썼죠. 이해돼? 네. 자,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말하기. How much of their attention? 자, 그렇게 하니까 How much their attention? 그들의 attention, 집중도가 얼마나 많이 have you suddenly lost? 너는 갑자기 lost 잃어버릴까? 그지? 자, 뭐 때문에? Because of their automatic recollection. 그들의 자동적인 기억 때문이죠. Recollection이 회상이죠? 그러니까 remember랑 똑같은 거예요. 뭐에 대한? What is now a known rule? 자, what 해서 어떻게 했어?
뭐뭐는 것 또는 무엇, 그지? 자, 현재는 known rule. 뭐예요? 규칙이 아닌 것에 대한 기억. 현재는 규칙이 아니라는 건 뭐야? 지금은 뭐라고 했어? 분리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아까 crime이 아니라고 했잖아, 범죄가. 그죠? 그러니까 규칙이 어긋나는 게 아닌 거야. 그죠? 됐어? 자,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내용 파악돼요. 자, 봐봐. 옛날에는 분리부정사를 쓰지 말라고 했었어. 근데 지금은 분리부정사 써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게, 상상을 해보는 게, 내가 이제 뭐가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거기다 뭐를 썼어? 분리부정사를 썼어. 지금은 괜찮으니까. 근데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를 기억하고 있어? 분리부정사 쓰면 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뭐를 잃어버린대. How much their attention have you suddenly lost? 그들의 관심을 얼마나 잃어버릴까 이거죠. 그러면 시의회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말한 거야. 뭔가 글을 써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문법에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런 거지 같은 새끼가 있어. 뭐 이렇게 문법 맞춤,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맞춤법도 틀리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해돼요? 지금 그 내용이야. 그 내용. 됐어요? 그럼 그래도 두 줄밖에 안, 세 줄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해볼까? 자, in other words 뜻이 뭐예요? 자, 선생님이 그거 헷갈려. 선생님도 헷갈렸어. 고등학교 때. 뭐랑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On the other hand랑 in other words랑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그대로 하면 되잖아. 다른 말로 해서. 다시 말해서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건 뭐야? 즉, 결론 내리는 거잖아. 정리해 주는 거잖아. 근데 On the other hand은 뭐야? 다른 손으로 해요. 다른 손에서는. 이게 뭐야? 이건 한편, 반면에 이거고. 이거는 역접이 뉘앙스죠. 이거는 결론이라고, 결론. 헷갈리지 말라고, 두 개. 그치? 다시 말해서 했으니까 뭐야? 결론 내린 거야, 지금 내용을. 다시 말해서,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하대. 가전에 뭐가 가능하대? To write correctly. 정확하게 쓰는 것이 가능해. 그리고 still offend your reader's notion. 뭐 너의 독자들의, 여기서 독자들은 시의회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개념을 공격하는 게 가능하대요. 뭐에 대한 공격이야? 너의 언어 능숙함, 너의 언어 실력이죠. 지금 내용이 뭐야? 맞춤법을 틀렸어. 그러면 이 시의회 꾸장꾸장한 놓친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춤법도 틀리면서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빈칸 있는 부분으로 가봅시다. 보기를 아직 보지 마. 봐라. 자, one of the great risk of writing. 자, 글 쓰는데 가장 큰 위험들 중에 하나가 대디아라는 거래. 뭐 심지어 가장 간단한 선택 단어나 구두점에 관한.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별거 아닌 문법이라는 거지. 자, 이런 어떤 맞춤, 그 쉽게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한 맞춤법 같은 거. 자, 맞춤법 같은 거 틀리는 것이 때때로는 자 아주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이러이러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하면 자, 글 쓸 때 졸라 위험한 게 뭐래요? 맞춤법, 심지어 되게 사소한 맞춤법 틀리는 것도 요 내용으로 따지면 뭐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찾아봐요. 1번부터 5번까지. 근데 이거는 문장이라 단어가 아니라서 바로 딱 나오진 않는데 해석을 해보면은 할 수 있어. 아! 해석을 또 못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석해 줄게요. 1번 뭐예요? Reveal your hidden intention. 너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오케이? 자, 2번. 여기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은 뭐야? 시의회 사람들을
설득하기 힘들다죠. 우리가 상상했던 보기에 들어갈 거. 요거 내용이랑 비슷하게 들어가면 돼. 너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2번. 문장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다음 번 생각해보고 세모 쳐놓고. 1번은 아닌 것 같죠? 숨겨진 의도가 뭐야? 너의 숨겨진 의도는 설득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드러낸대. 오히려 숨기는 거죠. 이거랑 하면은. 그죠? 이건 아닌 것 같고. 3번. Prejudice your audience against you. 너에 대한 너의 관객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요거 세모 쳤으니까 이것도 세모 쳤나? 4번. Test your audience reading comprehension. 너의 관객의 그 뭐야? 독해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 아니죠. 지금 일부러 맞춤법 틀린 거예요? 그 시의원들 똑똑한 거 안 똑똑한 거 보려고? 5번. Fierce debate. 아주 맹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너의 글쓰기 주제에 대한. 요거는 뭐 괜찮겠지만 지금 글쓰기 주제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 자, 1번하고 아니 2번하고 3번 중에 뭐가 더 괜찮을까요? 3번. 3번. 다른 사람. 희준은 몇 번이라고 했니? 제가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거야 이거. 어려워. 그러면 이제 지금 해보면 되지. 지금 몇 번? 2번하고 3번. 다시. 문장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 3번. 너에 대한 관객한테 선입견을 줄 수 있다. 3번. 3번. 그죠? 자, 지금 분리부정사 있다고. 자, always to, 아까 뭐였죠? high 연가. to always. 그러니까 요거나 to always high 연가. 내용이 달라져요? 아니에요. 자, 우리 맞춤법 어려운 게 뭐였죠? 괜춘이라고 썼으니까. 자, 괜찮은 이 이건가요? 근데 선생님이 괜찮은 이렇게 썼어. 괜찮은. 내용이 달라져요? 내용은 안 달라져요. 다만 이 새끼 뭐야가 되는 거지. 선입견. 이 찐따 같은 새끼 뭐야가 되는 거지.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답이 뭐예요? 3번이 되는 거지. 이해돼? 오만지? 자, 봐봐. 지금 우리 이제 고3 거 빈칸을 두 개 해봤는데 선생님이 수능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해석이야. 해석이 되면 어려운 문제죠.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 그 감이라는 것도 생기고 문제 푸는 요령도 생긴단 말이야. 해석이 안 되는데 뭘,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자꾸 써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해석만 되면 웬만하면 풀 수 있다고. 빈칸 문제로.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빈칸 어려우니까.